이처럼 여행하기 좋은 곳, 백마고지 전적지와 노동당사, 소이산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저기 가볼 곳, 즐길 곳 많은 곳인데요. 먼저 처럼 백마고지 전적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백마고지답게 힘차게 도약하는 백마 조형물의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마고지 전적지로 올라가는 길에는요, 자작나무 숲길과 양옆으로 걸려있는 태극기가 인상적입니다. 백마고지 전투 전사자 빈. 수많은 태극기가 걸려있는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요. 아쉽게도 기념관이 오늘은 휴관이네요. 이곳 백마고지는 불과 395m의 무명고지인 야산에서 치열한 전투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백마고지의 유래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중 수많은 폭격에 의해 수목이 다 쓰러진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이는 모습과 같다하여 백마고지라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백마고지 전망대 바로 옆으로는 DMZ 평야길이 있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빈통수 안까지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철원 여행 중 빼놓을 수 없는 곳 노동당사입니다. 노동당사는 곧 허물질 것만 같은 낡은 건물 한 채가 고작이지만요. 양민 수탈과 함께 학살 등 북한의 악랄했던 아픔을 간직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애잔하게 하는 곳입니다. 노동당사 근처에 있는 서이산인데요. 느리지만 차릿한 모네레일을 타고 아름다운 서이산에 올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척의 북녘당과 최고의 고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철원평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과는 다르게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철원입니다. 숭고한 희생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